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상자를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들고 가버렸죠. 그 상자에서 바이든 날리면 그 새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.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참사도 나왔고 후쿠시마 핵폐기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소리도 나왔고 절망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하지만 그 상자 안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. 우리에게 여러분이 있잖아요. 우리에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. 예. 산호라면이라고는 하는 노래가 있죠. 혹시나 중간중간에 제가 요즘 그 기억력이 감퇴해서 가사를 잊어먹을까봐 적어왔습니다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산호라면 언젠가 또 모르겠지.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쨍!